네, 지금 화면에 지금 다섯 가지 종목 지금 급락 상황 보셨는데요. 지금은 좀더 낙폭이 커졌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을 들어가 볼까요, 수장님? 네, 일동홀딩스부터 네, 보겠습니다. 일동홀딩스. 네, 지금 제가 원래 쓰던 증권사 HTS가 제가 원래 쓰던 색상이 다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지금 방송 열심히 들어가기 전에 바꾸고 있거든요. 좀 난감해 하셨어요. 네, 그냥 네, 어차피 상관없는데 맞아요. 제가 원하는 색상이 제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어서 뭔가 익숙치가 않아서 낯설어요. 아, 드디어 그렇죠. 바꿨습니다. 네. 일봉, 주봉, 월봉 다 따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뀌었어요. 자, 일동홀딩스가 여러분, 지금 네. 7%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 또 많이 또 오르기도 했네요. 네. 여러분도 항상 제 차트를 보시면서 저거 딱 신소장이 하는 차트 예쁘다 이랬는데 바뀌면 또 이상하잖아요. 드디어 바꿨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제. 네. 일동홀딩스는 일동제약을 갖고 있는 홀딩스, 지주회사겠죠? 근데 일동제약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자, 그 유한양의 OTC를 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ETC는 사실 그러니까 병이 좀 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ETC는 그러니까 OTC는 일반 의약품, 약국에서 살수 있는 네, 거. 맞아요. 처방전 없이. 그리고 ETC는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들고 약은 약사에게 뭐 진료는 의사에게서 약사 선생님들이 가요. 네. 그럼 이제 병원 일단 가야 되잖아요, ETC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쉽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들은 약국에서 파는 OTC인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거 해봅시다, 우리. 뭐 끝말잇기 게임 좀 해봅시다. 유한양에 뭐가 있나요? 손흥민 선수가 광고하는 거. 안티프라민. 그쵸? 보령제약 뭐 있나요? 굳이 그 보령제약. 제품 브랜드까지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아, 그쵸? 요거는 공부니까요. 보령제약, 우리가 간접 광고가 아니니까. 네. 보령제약, 용각산. 저 용각산 드셔야 될것 같아요. 앵커분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보린. 아, 개보린이니까, 그, 갤포스. 그쵸? 그리고 또뭐 있죠? 경동,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거 하여튼 여러 개 그런 있어요. 등등의 너무 이거 제품들.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거지. 일동제약, 뭔가요? 일동제약, 제일 유명한 거. 아로나민 아로나민골드. 골드.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OTC가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보통 OTC에서 히트 상품 하나씩 딱 갖고 있어요. 캐시카우예요, 그게. 그래서 기존의, 원래 예전의 방식은 영업사원한테 뭐,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영업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맨날 드라마에 보면 제약회사의 어떤 제약회사의 여러 부서가 있을 텐데, 항상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막 무슨 술자리에서 막 손호준 씨 옛날에 나왔잖아요. 장나라 씨랑 하는 거기서 막 넥타이 여기로 메고 막 영업을 막 몸으로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일동제약도 굉장히 많은 뭐 예전 뉴스를 보면은 최신형 그 자동차가 나오면 영업사원한테 줘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라고. 그래서 아로나민 골드가 딱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 OTC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개보리는 삼진제약이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일동제약이 이제 그 OTC 전문으로 하다가 요즘에 변신을 한다. 이러니까 주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회사에 변화가 없으면 그냥 계속 제자리예요. 아, 그냥 그거 가지고 돈 벌고 있네. 근데 특별한 게 없는데 시장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움직이는데 그 이슈가 없다. 근데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 갑자기 변신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암이네요. 예, 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지금 거의 19%에 갔습니다, 지금. 이 매출액 대비 비중을 20% 가까이 이렇게 빼는 기업은 정말 돈이 많아서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글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은 이 R&D 쪽으로 이렇게 빼면은 자기 무슨 성과급 잔치하고 이럴 돈 아예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정적인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이나 이 정도로 하지 지금 일동제약 정도가 이 정도로 한다는 거는 완전 컨셉을 그걸로 잡은 거예요. 일동홀딩스가 신약개발 자회사 아이디언스랑 아이리드 BMS 이거를 만들었어요. 아이디언스는 항암신약개발회사고 표적항암제 하네요.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제 또 길게 설명될 수는 없고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2세대가 표적항암제예요. 베나다파립이라고 IDX1197 권리를 이전시켰어요. 일동제약에 있던 권리를 아이디언스에 줬어요. 그래서 아이디언스가 임상 1B 2A. 그러니까 일상 이상에다가 A에 B를 붙여서 일상 전분기, 일상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B, A가 붙은 거예요.
1B, 일상 중에 뭐 1A를 거쳤는데 1B를 또 하는 거죠. 1B, 2A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iRead BMS는 일동제약의 사내 랩이 벤처로 분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일동제약 사내에 랩이 있었어요. 연구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iRead 팀이라고 여기는 합성 신약 개발하는 팀이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C2C인가? CII인가? CII 팀이 항체 플랫폼 개발하는 회사였고 하드 팀이 히알루론산 연구 제품 개발하는 팀이었는데 요 팀을 묶어 가지고 iRead BMS로 독립을 시켜 버렸어요. 사내 벤처를 갖다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저분자 화합물 의약 화학에 특화된 신약 개발 전문 회사다.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지금 이제 OTC에서 벗어나서 ETC로 가는 거죠. 이거 전문 의약품, 대학 교수님들이 처방을 내려주셔야 되는 이쪽 신약 개발 회사를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동홀딩스가 이제 그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 계속 지금 막히느냐? 120개월 선입니다. 120개월 선에서 정말 지겹도록 막히고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력이 2019년에 여기도 보가 너무 정확하잖아요. 어떻게 여기 딱 맞고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거의 갭이 없어. 여기 거의 120개월 선 가니까 쭉 밀렸죠. 여기서 여기 완전 벽이에요, 벽. 그리고 이 2020년 말부터 뚫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신기하게도 맞죠? 종가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밀리나요? 이게 너무 정확해요, 여기가. 여기 종가가 정확하게 120개월 선에 끝났어요, 2월 달에. 거기서 결국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세요. 11월 달 두들기는데 또 거기 걸리고 있어요. 이게 마의 벽입니다, 지금 이거 마의 벽. 여기를 뚫어내야지 2만 원을 갈 수가 있어요. 저기를 뚫어내려면 장대 양봉 아니면 갭 상승밖에 없어요, 이제는. 저렇게 여러 번 밀렸으면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 다 물려 있겠죠, 지금. 그렇죠. 여기만 가면 던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본전 심리는. 그걸 뚫어내려면 장대 양봉을 다 먹어가지고 날려버리거나 갭 상승을 뛰어서 이 허들을 뛰어 넘어버려야 돼요. 지금 그게 나오면 새로운 구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가 가죠. 그럴 수 있는가. 예. 네. 어쨌든 그 부분에 거는 사람은 이 재무제표에도 불구하고 거는 것이죠. 영업이익이 완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실적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일동홀딩스가 새로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그 부분에 걸면 걸고 싶으신 분은 거시는 거죠. 근데 저도 버티라는 의견은 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탑 오브 탑을 여기서 꼽아내진 않기 때문에 탑픽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좋게 얘기했다고 버틴다고 좋게 얘기했다고 이거를 탑픽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확 실어가지고 막 50% 넘게 가져가고 이런 의견이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일동 홀딩스 밑에 일동 제약이나 이 자회사들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요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지금 확률은 있다 이거죠. 확률은. 그 지금 제약바이오 보면 위드 코로나가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또 개별 종목들 보면 항암으로 또 이제 투심이 모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동반해서 일동 홀딩스 보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지금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화이자 모더나가 가는 거랑은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은 아직도 화이자, 모더나, 리제네론 이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가는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화이자, 모더나랑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화이자,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인이 맞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회사랑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면 바뀌어요.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하고 만 명이 간다는데도 진단 키트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됐죠? 시장이 조금 오르긴 하네요. 오르긴 하는데 지금 이 20개월 선을 넘어가지고 다시 그 정상으로 복귀할지 모르겠어요. 그 대신 가는 게 지금 뭔가요? 밑바닥에서 보령제약 오늘도 가네요. 보령제약 지금 얼마 올랐나요? 이거 20% 가까이 올랐어요. 밑에서 오케이. 그리고 유한 양행도 그렇고요. 죄다 20개월 선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눌렸던 1년 내내 눌려 있었던 이 제약사들이 유한양행은 렉나자라고 표적 항암제 하는 회사고 타그리소의 지금 적수로 떠오르는 회사고 보령제약은 일리아릴리에서 그냥 잼자라는 최장항 항암제를 사왔어요. 한 번에 진출하려고 신약 개발은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네. 요즘. 어쨌든 네. 항암제를 이 얘기를 많이 하시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해하세요. 이거 그렇죠. 괜찮은가?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항암제를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전통 제약사 쪽으로
물꼬가 조금 옮겨가고 있다. 예, 요거까지는 그 아시고 제약 바이오를 네.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버티라는 종목으로 분류는 했지만 뭐 비중 확대 이거 아닙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마련 종목 넘어갑니다. 그래요. 차라리 반도체 관련 섹터의 종목들 좀 더 분석해 주는 게 시간 할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 네, 볼까요? 이거는 뭐 길게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두 개를 묶어서 할게요. 똑같은 그래요. 걸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요. 똑같은 걸 하는 기업이에요. 월덱스는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머티리얼즈는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애프터 마켓, 비포 마켓 설명드릴게요. 앱손 컴퓨터, 앱손 프린터를 뭐예요? 프린터 샀어요. 프린터를 샀습니다. 정품 잉크가 탑재되어 있죠. 정품 잉크는 비싸죠. 쓰다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둘로 나뉘어요. 난 그래도 프린터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정품 잉크를 쓸 거야. 혹시 고장났을 때 AS 안 해주면 어떡해. 그래서 돈 정품 잉크값 내고도 정품 잉크 쓰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다른 쪽엔 어떤 분들이 계시죠? 솔직히 그냥 집에서 막 쓸 건데 이거 뭐 내가 공문 제출할 것도 아니고 집에서 프린터나 내가 가끔 뽑아낸 건데 그거 뭐 애 그림 그리라고 그림 그리기 그거나 뽑아주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 정품 잉크 굳이 쓸 필요가 있나? 고장나도 뭐 어떻게 대충 고치면 되겠지. 그러면서 사제 잉크를 찾아보세요.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정품 잉크에 비해. 근데 잘 보면은 틀도 맞지도 않아. 어차피 그냥 대충 쓰면 돼. 그렇잖아요? 여기서 앱손 프린터가 우리가 자꾸 앱손을 얘기되네. 너무 유명하니까. 캐논이든 네. 프린터를 샀을 때 정품 잉크가 들어있는 걸 보고 선택한 건 아니고 내가 그 브랜드의 프린터를 샀더니 그 안에 정품 잉크가 들어있잖아요. 그 정품 잉크는 어디서 메이드 인이 됐는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비포 마켓이에요. 이미 그 프린터 회사 제품 안에 들어있는 거. 그 프린터 회사에 납품하는 마켓. 그게 비포 마켓이고 아까 말한 대로 애프터 마켓은 이제 정품 잉크를 리필을 한다거나 사제 잉크를 리필한다거나 뭐를 리필하든 그건 가치의 문제인데 그 마켓이 애프터 마켓이에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하나 머티리얼즈든 월덱스든 주요 제품이 실리콘 파츠 혹은 실리콘 링 혹은 실리콘 카바이드 링 이거예요. 이게 어디 쓰이는 거냐면 반도체 공정 중에서 식각 공정에서 주로 쓰여요. 그러니까 피자를 만들 때 진공 상태에서 피자 그 사장님이 진공 상태에서 피자를 만드세요. 근데 하루 정도 밀가루를 숙성시켜 놓죠. 그럼 산화막이 형성이 돼요. 그 산화막 위에 토마토 소스를 바르죠. 그 다음에 토핑을 얹고 치즈를 얹은 다음에 오븐에 넣어요. 화덕에. 그럼 녹아지죠. 거기까지 증착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빼고 나머진 긁어내는 작업. 그게 식각 작업인데 그 식각 작업을 할 때 피자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 혹은 도우가 지금 반도체 기판인 거죠. 네, 반도체 웨이퍼입니다.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네, 혹은 네. 반도체 그 피자를 잡아주는 틀 역할. 혹은 그 후에 일어나는 전기 배선 과정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미리 산화막을 뚫고 그 속에 전기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까 말한 실리콘 파츠. 그게 전극제나 링이고요. 길을 만들어주는 산화막을 네, 뚫어야 되잖아요. 아까 네. 피자에 산화막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뚫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그걸 잡아주는 실리콘 링 아니면 더 강한 카본이 들어가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 그걸 월덱스나 하나 머티리얼즈가 취급을 하고 이 여기서 식각 장비 업체에 납품하는 아까 전에 정품 잉크를 앱손 프린터에 납품하는 비포마켓에 해당 거기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애가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앱손 프린터를 샀는데 이제 내가 잉크를 갈아 끼고 싶다. 거기서 활약하는 애프터마켓에 있는 애가 월덱스.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럼 하나 머티리얼즈는 누가 고객사겠어요? 누가 고객사죠? 장비 업체가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를 최종 유저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사겠죠.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사는 사람이 반도체 장비 회사를 보고 사지 반도체 장비 회사에 누가 납품하는지는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머티리얼즈는 해외 3대 식각사가 고객사예요. 3대 식각 회사는 누구냐면 램리서치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하나는 도쿄 일렉트론이에요. TEL. 근데 하나 머티리얼즈에 여기 기업 개요를 들어가 보세요. 네. 기업 개요를.
지금 시간 좀 있나요? 슬슬 마무리해야 되나요? 네. 하나 마이크론 외 7인이 45.17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주주에 누가 올라 있죠? 도쿄 일렉트론 리미티드. 앞자를 따면 TEL 이거죠? 3대 시각 장비 회사 중에 두 개는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이에요. 근데 얘는 더더군다나 누구다?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TEL의 납품 비중이 높은 거죠. 어쨌든 간에 TEL이 시각 장비를 만드는데 시각 장비가 깎는데 그걸 확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실리콘 링이든 카바이드 링이든 이걸 만드는 하나 머티리저즈 걸 소재를 탑재를 한 상태에서 메이드 인 TEL이라는 이름으로 인텔,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거죠. 비포 마켓이죠. 네. 여기에 있는 것이고 버텨겠네요. 그리고 네. 램 리서치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납품하는데 여기에 최강자가 누구죠? 바로 TCK라는 회사입니다. TCK라는 회사가 지금 특허에서 안 좋은 부분이 몇 개 나와서 그 똑같이 네. 애프터 마켓을 비포 마켓을 공략하는 하나 머티리얼즈에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TCK가 그렇게 주저앉았던 거 한번. 야, 월덱스는 후 애프터 마켓. 이거는 유리한 점만 말씀드릴게요. 엔드 유저가 원가 절감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하고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만약에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다운 사이클이 온다. 그럼 엔드 유저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원가를 절감시키고 싶은데 누구를 선택할까요? 네. 싼 잉크.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좋다. 지금은. 네. 지금 상황은. 자, 하나 머티리얼즈 월덱스 좀 빠지고 있을 때 좀 주워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버틸 종목으로 분류하셨어요.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반도체 공정 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